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 팀이 저한테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일단 트리피토즈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트리피토즈는 어떠한 회사다? 저는 돈을 벌어오는 부서에 있는 원미혜라고 하고요. 세일즈 팀이고 트리피토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OTA라고 하죠. 그 온라인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예약하는 사이트인데 플러스로 SNS 기능도 같이 하고 있는 여태까지 없었던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대표님의 의사에 따라서 모인 회사입니다. 호텔 상품, 호텔 인벤토리를 저희가 저희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저희는 수수료를 이제 호텔로부터 받는 그런 구조이고요. 사실 OTA라고 하면은 많이 아시는 사이트가 뭐 야놀자 여기어때 국내에는 그런 곳이 있을 거고 해외는 뭐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이런 곳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의 단점은 예약하기 전에 예약하면 깔고 갔다 오고 나면 지우고 이런 식의 패턴이 많단 말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이제 지아님이 저한테 갔다 오고 나서도 놀고 여행 중에도 놀고 예약하기 전에도 놀 수 있는 그런 사이트 한번 새로 만들어보자, 재밌는 거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실제로 지금 그게 하나씩 입혀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리피토즈에서 웹과 앱의 서버 사이드를 맡고 있는 백엔드 개발자 7년차이고요. 예약하기 전에도, 예약할 때도, 예약하고 나서도 앱 안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점점 다져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메이저 업데이트에서도 아직 오픈은 되지 않았지만 네, 그 여행 기록이나 여행 그 채팅을 통해서 사용자가 다양하게 여행을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여행 커뮤니티나 혹은 여행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자유롭게 그런 방향성을 앞으로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코스마케팅팀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마케팅하는 김상혁이라고 하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포인트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단지 유저 입장에서 조금 살펴보면 유저는 여행 떠나기 전부터 준비하고 여행 중, 여행 끝 이 과정이 세 개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지현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이제 여행이 끝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되면 좋겠다. 단순히 호텔 예약하고 끝나는 앱이 아니라 삭제하는 앱이 아니라 여행 전에도 여기서 정보를 찾아보고 여행 중에도 다른 유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여행 후에도 내가 내 영상을 바탕으로 내 이미지를 바탕으로 기록을 남겨서 또 사용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고 그런 구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전 회사랑은 좀 분위기가 어때요? 저는 이전에 호텔 업계, 그러니까 호텔리어로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OTA로 처음 전환을 하게 된 건데 그 호텔은 내 호텔만 잘 팔면 돼요. 나만 잘 팔면 되고 다른 지역이 망하던 다른 호텔이 망하던 상관없고 나만 잘 팔면 된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판매를 할 때 전국 어쨌든 매출을 다 봐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세부 지역도 나눠서 보긴 하지만 한 호텔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각 호텔마다 특색이 다 다른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플랫폼에 녹여서 손님들이 같은 가격이라도 야놀자 말고 우리 걸 사게 할까 뭐 이런 게 같이 이제 데이터 마케팅 팀이나 다른 이제 뭐 컨텐츠 마케팅 팀이랑 논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매력적으로 보여서 저희 쪽으로 판매하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호텔 하나하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제품화 시켜서 포장해서 맞아요. 내보내는 중간에 역할을 네네, 하시는 거구나. 맞습니다. 네. 단계가 많거나 팀도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진행될 때 좀 더디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런 게 좀 덜하고 추진력도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그거에 따라서 반응이 또 빨리빨리 오고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성형님은요? 전 회사 어떠한 업무를 하셨었어요? 그때는 스케줄 근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게 많이 힘들었고 여기서는 탄력적인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저는 그게 제일 좋거든요. 컨디션 조절 조금 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어제 좀 늦게 가면 오늘 좀 늦게 출근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컨디션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내가 접근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스타트업이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기업에 가면 하나의 데이터를 볼 때도 여러 단계를 거치고 방금 말씀하신 승인 단계부터 해가지고 뭐 내야 되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제가 필요하면 빨리 요청해서 볼 수도 있고 급하면 제가 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제가 시야를 넓히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어버이날 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직원들 몰래 대표님이랑 인사팀이랑 짜고 저희 본가들한테 부모님들 그런 주소로 그 제 편지 이렇게 프린트한 거랑 그 다음에 트립 캐시 이제 쓰실 수 있는 거 몇만 원 정도랑 그 다음에 대표님이 쓰신 편지 이런 인재를 저희 회사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뭐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식의 편지를 쓰셔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 직원들 모르게 부모님들한테 먼저 가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엄마가 먼저 이제 찍어서 보내주고 그러고 나서 알았거든요. 그런 게 약간 감동 포인트죠. 엄청 올라갔겠네. 희연님은 어때요? 뭐가 제일 좋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그 생일자 분이 삼행시를 지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생일자 분들을 위해 다 같이 축하해주고 삼행시를 지어주는 콘테스트를 해요. 그분 이름으로. 그래서 네. 삼행시를 지어주고 그 생일자가 마음에 드는 분한테 예, 지정을 하면은 소소한 작은 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삼행시를 열심히 참여하고. 생일 문화 그거 말고는 또 있을까요? 직문화요. 짐? 직문화라고 그 직문화 네, 사무실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징을 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회사에 징? 네 그 회사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징을 치고 알려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또 다른 회사에는 없는 문화다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 생소하지만 처음에는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네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잘 활용하고 있는 건 워너원 문화인 것 같아요. 워너원 문화가 다른 회사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회사는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 구글 캘린더 기반으로 비어있으면 신청해서 그 사람과 교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화가 저는 제가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나 워너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제 성격상 제일 좋았던 문화 중에 하나고 그게 우리 회사에 제가 여태까지 다니면서 여러 문화들을 시켜갔거든요. 뭔가 만들려고도 해보고 또 만들려고도 안 되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만큼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그 문화는 캘린더도 보고 비어있으면 누구나 가서 질문할 수 있고 또 간단한 시시콜콜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 문화를 잘 활용하면 타 팀이랑도 좀 친해지는 데 도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친해진다는 거는 서로의 맥락을 이해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또 이슈가 있는지 좀 알면 나중에 협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아 예 그때 이거 어려워했었지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뭔가 저는 다가갈 때 있어서 되게 좋은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점이라고 하면 회사의 만족도가 몇 점 정도 될까요? 100점이요. 10점이 맞죠? 전 1000점이요. 정신 나빠지신다고 해가지고 몇 점 정도? 7점? 아니요, 저기 1000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8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고 회사가 또 젊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이런 건 많은데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다라는 게 또 양면성이다 보니까 8점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7.7? 뭔가 빠르게 바뀐다는 거는 되게 좋은 의미로 생각 해석될 때가 많은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적인 성향이 되게 강한 거거든요. 뭔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도 대응이 빨라야 되고 사실 예기치 못한 이슈가 많은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도 누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외부 변수도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또 영역이다 보니까 또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거에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뉴스 하나에도 뭐 지금 태국이 뭐 어떻단다 베트남이 무슨 일이 생겼단다 그러면 또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사실 커버해야 될 범위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스타트업이어서 자주 바뀌는 것도 있지만 비즈니스 특성상 또 외부 이슈도 되게 크다 보니까 약간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 지속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그런 것들이 하나씩 체계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8점. 8점? 네. 왜요? 미혜님 의견이랑 거의 저도 비슷한데. 저도 8점. 지금까지. 8.7로 할 상태. 지금까지 해왔던 일, 짧은 기간이지만 해왔던 일들도 많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게 또 속도감이 빨라져야 되다 보니까, 그걸 빨리 따라가는 게 약간 버거울 때도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버거울 수 있지. 네. 그래서 8점을 하죠. 꼰대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 팀이 저한테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월급이 뭐예요, 본인들한테? 월급 만족하진 않겠죠. 당연하지. 월급은 뭘까? 스친. 사이버머니, 사이버머니. 지금 이렇게 바람처럼 얘기했어. 스친 드신 얘기했어. 스친 거.